오늘의 그 세포막이 주제고요. 근데 그 제목이 경계와 소통입니다. 이게 형광현미경 사진인데요. 저희가 다세포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이 빼곡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집해 있는 저희가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광현미경 사진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인데요. 그 세포막 오늘의 주제를 이 세포막을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이 보시면은 여러 세포들이 이렇게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서부터는 너 땅, 이렇게 경계, 아주 명확한 경계가 되면서 동시에 저희가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이 다세포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세포들이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통이 깨진 가장 비극적인 예가 바로 저희 몸속 안에 생기는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포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당연히 그런 소통은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면은 이 세포막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경계, 그러니까 이 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어떻게 그게 동시에 그런 걸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또 생물물리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왜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세포라는 어떤 생명체라는 것이 이 지질분자의 이중막을 자기의 외벽으로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까지 DNA에 대해서도 들어보셨고 생명체가 그러니까 DNA를 자기 어떤 생명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RNA를 그보다 변화무쌍한 RNA를 전령체로 선택을 했고 오늘도 이제 많이 나오긴 단백질을 이제 그거의 실제 생명체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생명체가 자기의 외벽으로는 이 지질분자의 이중막을 자기 외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일단 지질분자 이중막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저희 생명체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다가 지질분자들을 풀어놓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은 이제 물 쪽으로 가게 되고 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꼬리가 두 개나 있게 되니까요. 요거를 물로부터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중요한 것이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질분자 이중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포막은 매우 유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이 꼬리를 물로부터 감추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꼬리가 물로부터 감춰져 있는 한 이게 좀 휘어져도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해서 예를 들어서 세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누른다고 이게 유연하지 못해서 터져버리면은 이제 말짱 그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다는 강점을 갖는 동시에 매우 강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여기서 칼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아주 우리가 저희가 상상을 했을 때 나노 수준의 이렇게 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후벼 이렇게 찔러 넣으려 해도 이게 찔러 넣어지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이제 그 저 꼬리들이 물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우 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물질이죠. 굉장히 유연한 동시에 절대 찢어지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포가 이제 현명하게 선택한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아까 보신 적혈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모양이 구겨지더라도 그 모세혈관만 지나고 나면 다시 자기의 모습을 봉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포 바깥쪽에 아이온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가장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원자 정도로 되어 있는 아이온도 이 동시에 세포를 투과할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가진 아주 이상적인 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포막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형성된 중요한 게 2차원 유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포막은 왜 유지되고 있냐면은 이 두 개의 꼬리를 물로부터 감추기 위해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유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놀라운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만일 저희가 상상을 해서 여기에 있는 분자 그 지질 분자 하나만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옆에 지질 분자들과 위치를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놀라운 특성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평면에 갇혀 있기 때문에 2차원이란 말을 썼고
지질 분자들이 이렇게 고체처럼 자기 자신에만 이렇게 딱 한정돼서 거기서 그냥 좀 떨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옆에 있는 지질 분자들과 위치를 바꾸면서 이 위치를 바꾸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것을 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유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저희 그 세포막 건강과 세포막과 저희 건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이제 뭐 텔레비전도 보시고 이러시면은 이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어떤 지방산을 저희가 많이 먹어야지 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거 뭐, 예, 불포화지방산을 먹어야지만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잠깐 저희가 아까 2차원 유체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이제 지질 분자들의 구조인데 화학식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의 머리 연결 부분이 있고 긴 꼬리가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다르죠. 꼬리에 여기는 계속 그냥 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다가 선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화학에서는 더블 본드라고 그러는데 더블 본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이 더블 본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밑에는 카본이 탄소들이 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이 두 개로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를 두 개로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요 하나로만 붙어져 있는 저 꼬리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출렁출렁 꼬리가 이렇게 올챙이 꼬리처럼 막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더블 본드로 형성된 건 그 위에도 출렁출렁 할 수 있고 그 밑에도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일 수 있지만 저 더블 본드 왜냐하면 그 탄소 두 개를 탄소 사이를 두 개의 막대기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딱 그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연한 선이 있다가 딱 한 부분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개념적으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이렇게 꺾어서 그리게 됩니다. 여기는 꺾여져 있고 잘 안 움직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이제 이런 지질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까처럼 지질 분자의 이중막 이렇게 머리 쪽, 아래쪽 머리 쪽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이 그 지질 분자 이중막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은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물이라는 H2O라는 똑같은 분자가 있지만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지질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은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젤 페이즈라 그래서 젤 상태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빳빳하게 자신에 고정돼 있고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얼음이 물로 녹듯이 이렇게 원래 아주 굉장히 그 성냥각 예전에 저 이제 성냥각이 있었거든요. 그 성냥각에 지질 분자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마치 이 지질 분자들이 녹아가지고 약간 비정렬된 여전히 이중막이지만 이중막을 이루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 분자들이 점점 이제 제자리에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런 막이 건강할 걸로 생각되세요? 요런 막이 건강할 걸로 생각되세요? 당연히 위에 거입니다. 그죠? 이게 아까 그 생명체가 지질 분자의 이중막을 세포막으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연함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기에도 자기 자신의 지질 분자가 고정돼 있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퍼석 하면서 이렇게 부서질 것 같지 않습니까? 부서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 귀중한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밖으로 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화 지방산만 먹게 되면은 고든 꼬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지방을 먹은 걸 가지고 저희 세포에서 이제 꼬리를 지질 분자에 붙여가지고 세포막을 만들게 되는데 재료가 포화지방산 저희가 섭취한 것밖에 없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빳빳한 성냥개비 같은 꼬리를 이제 붙여가지고 지질 분자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저희의 세포막이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그냥 퍼석퍼석하게 돼가지고 이제 자꾸 저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혈관도 터지게 되고 그런 이제 아주 그런 어떤 그 건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을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꼬리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꼬리들이 많이 들어야 돼서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유체 마치 이렇게
그 안에서 지질 분자들이 계속 그 모양, 그 위치를 바꾸게 되는 그런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기름이 좋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상온에서 굳지 않는 기름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 같은 것들은 이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렬이 안 되니까 상온에서 녹지를 않고 이미 녹아서 정렬이 안 돼 있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저희 이렇게 뭐 소기름 같은 거는 벌써 조금만 굳고 나면은 바로 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냥 20몇 도만 돼도 워낙 이게 고든 성량감 같기 때문에 이제 금방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조금 너무 간략화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섭취하게 돼서 지질 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휜 지질 분자, 그러니까 불포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지질 그 지방산을 섭취하시는 게 이런 지질 분자를 저희 몸속에서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부대껴가면서 정렬이 되지 않고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그 유연한 세포막을 만들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지질 분자들이 모여서 위아래로 맞닿아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이중막을 만들어서 세포막을 이제 만든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그 계속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위치를 바꾼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세포막 어떤 연구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정립이 된 것이 1972년에 싱거와 니콜슨 이 두 과학자 분들에 의해서 처음 약간 그때까지의 모든 학설들이 다 정립 이제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플로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는 학설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1972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으신 거세요. 지질 분자들이 이중막을 이루고 하지만 이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경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포막 사이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은 동시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옆에 세포하고. 그러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질 분자 이중막, 세포막 사이사이에 요 막단백질이라는 김성훈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그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막단백질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게 2차원 유체에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막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개개의 지질 분자들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세포막의 어느 한 부분에 신호가 전달되게 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세포막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망망대해 같은 거죠. 그것으로 결국은 다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섞이고 있는 상태다. 어느 하나에 국한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섞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세포에 온 신호가 이 그 평면을 따라서 전파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분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있으니까 어떤 그러한 상태 여기서 이제 플로이드 유체 모자이크 모델이다 이런 해가지고 이게 1972년에 어떤 정립된 저희 세포막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세포 사이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막에서의 소통 중에서 대표적인 그 얘가 여기 잘 나와 있지만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이제 딱 그 느낌에도 굉장히 아주 그 소통에 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첫 번째 신경세포가 두 번째 신경세포한테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뭐 전기 신호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화학적 신호를 멤브레인, 요 세포막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라는 사실이 6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은 요 신경세포의 말단에는 요렇게 조그맣게 저희가 수제비를 떠넣듯이 조그만 세포막의 덩어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세포막이 어디도 물에 닿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렇게 조그맣게 수제비를 뜨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 혼자 이렇게 싹 그 이 오므리게 됩니다. 자기를 완전한 이렇게 구형의 형태로 그리고 신경세포가 이 안에다가 저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렇게 머금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신경세포 간의 그 이 통신을 어떤 소통을 필요할 경우에는 이 신경세포의 외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벽과 요 아까 조그맣게 따놓은 풍선들이
원래 두 개에 나누어져 있던 세포막들인데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만듭니다. 합쳐지게 만들면은 그 결과로 원래 이 안에 갇혀져 있던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출이 되게 되겠죠. 그거를 분출된 거를 두 번째 신경세포가 감지함으로써 신경세포 통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인데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신경세포 통신은 저 세포막을 결과적으로 분리했다가 다시 합치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저런 걸로 다 저희가 이제 생각도 하는 건데 이런 고도의 정신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소통의 예는 바로 성장 호르몬 리셉터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한 다세포 생물인데, 이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저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거의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른팔에 있는 뼈나 세포들이 자랄 때 이게 소통을 해서 왼쪽 팔에 있는 뼈와 세포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거의 같이 자란 거거든요.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저희 이런 그 여기가 세포막이고요. 거기 세포에 아까 여러 가지 막 단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막 단백질들이 이런 안테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날라오게 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을 얘가 잡아가지고 안에다 신호를 뿌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이 안테나인데 신호를 뿌려주게 돼가지고 그 신호가 결국은 저기 밑에 DNA까지 전달이 되게 돼서 이제 그 저희가 세포가 자라나고 어떨 때는 자살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 그 세포 간의 소통을 할 때는 이런 세포막에 안테나들이 있어서 이런 아까 세포 간의 소통을 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예로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한 한 질문은 뭐냐면은 요 막단백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복잡한 기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세포막은 이제까지 본 저희 이중 지질막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동적인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소통에 있어서는 요 막단백질들이 주역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단백질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 싱거 니콜슨 교수님의 플로이드 모자이크 모델인데, 이런 막단백질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굉장히 이건 모식도로 그려진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 지질의 이중막, 지질 분자의 이중막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막단백질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죠. 그래서 요 막 안에서는 이렇게 코일로 되어 있고 이 코일과 코일 사이는 이제 저희가 링커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 막의 두께가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5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5나노미터. 저희가 마이크로미터가 100만 분의 1미터거든요. 1나노미터는 거기서 1000분의 1이 더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나노미터는 굉장히 그 얇은 두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물과 닿아 있는 친수성 부분, 여기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 다시 친수성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5나노미터는 엄청나게 얇은 두께 안에 친수성과 소수성, 굉장히 다른 또 다시 친수성, 화학적인 성질들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단백질들은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그런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쪽이고, 아미노산 중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 막단백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요 멤브레인에 걸쳐 있는 부분에는 물을 싫어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아까 지질 분자처럼 물을 위에 그 멤브레인에 셀 멤브레인에 세포막에 위와 아래에는 물을 좋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단백질과 달리 굉장히 이 5나노미터란 작은 거리 안에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물을 싫어하는 부분을 교묘하게 배치해가지고 저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경계로서의 세포막은 지질 분자들로 이루어진 이중 지질막이며 2차원 유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건강한 세포막들은 계속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바꾸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소유한 아주 놀라운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근데 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세포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굉장히 거대해진
아주 고도로 진화된 그 진핵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단거리에서는 그러니까 조그만 영역에서는 고도의 어떤 서로 나누어진 기능을 수행하면서 또 원거리, 먼 거리에까지는 또 물질을 정확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그 고도로 구획화돼 있고 다 세포막들로 그다음에 이걸 전달하는 택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하는 거는 세포막 단백질인데 아까 5나노 수준에서 이루어진 굉장히 복잡하게 된 진정한 나노 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막은 현대 의학의 발전. 왜냐하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세포로 들어가고 혹은 세포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세포막 단백질들을 제어함으로써 아주 고약한 암과 같은 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현대의학 발전에 초점이 되고 있다. 예, 라는 것으로 해서 오늘 그 세포막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